블루스피아노 솔로를 연주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턴 어라운드를 연주하면 이곳이 솔로 마지막 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턴 어라운드는 베이스 음이 순차 하행하며 재미있는 턴 어라운드가 되고요. 리듬을 바꿔 엔딩에 사용하면 아, 곡이 이제 끝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블루스 피아노 교재 하프동 엔딩은 디미니시 그리고 하프디미니시 코드를 사용한 엔딩이에요. 연주해보세요. 맴맴 엔딩도 연주해보시고요. 엔딩을 잡은 후에 영상과 같이 자유롭게 연주해보세요. 재미있는 피아노 시리즈 블루스 피아노는 블루스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연주해보세요.